있습니다. 드디어 15주차 마지막 강의를 여러분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촬영을 하는데 마지막 강의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것을 알려드리는 건 없고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 나는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니까, 파이썬 한번 해보니까 나한테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은 다 배웠습니다. 웬만큼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뭔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해야 하나?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될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입문자에서 숙련자, 그러니까 어드밴스 코스로 가야 되는 고민들을 하나하나 하게 될 건데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오늘 간단하게 드릴 예정입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거, 정확하게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해야 된다고,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분석입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머신러닝이나 뭐 알파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데이터 분석의 일종인데요. 머신러닝이나 통계, 그리고 이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이쪽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웹 프로그래밍이에요.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그 웹 페이지를 쓰는데 이 웹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요거에 대한 내용이죠. 세 번째는 파이썬의 성능을 올리는 작업입니다. 사실 이거는 1번의 문제랑 관련, 데이터 분석이랑 관련이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께서 쓰실 데이터가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께서 하는 프로그램이 좀 속도의 문제가 있다. 물론 속도에 좀 크리티컬하다면 파이썬보다 다른 언어를 쓰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속도에 크리티컬하다면 이런 파이썬의 성능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 그 자체에 대한 공부입니다. 뭐 코드 작성이나 협업 뭐 이런 쪽인데 이제 파이썬을 어떻게 하면 파이썬에 여러분이 만든 코드를 잘 문서화 만드는 거, 그 다음에 GitHub이라는 걸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코드를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분석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흔히 많이 쓰는 것만 모아뒀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도 이제 알파고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면서 또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공개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잘 익혀야지만 또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물론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통계나 뭐 확률이나 선형대수학 이런 기본적인 개념도 좀 익히셔야죠.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강의들이 있는데 코세라에 가시면 스탠포드의 앤드류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신 코세라의 머신러닝 강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트랩으로 이제 만들어 매트랩이라는 언어로 이제 여러분께서 실습을 하는데 기본적인 머신러닝의 이론을 매트랩으로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 매트랩으로 된 코드를 파이썬으로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셔가지고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앤드류용 교수님의 강의를 파이썬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 중에 저 추천할 만한 책이 있는데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데이터 과학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머신러닝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파이썬의 굉장히 기본 로코드죠. 여러분께서 직접 코딩을 다 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구현을 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내용도 좋고 이론적인 내용도 좋고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실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부 수준의 통계, 그 다음에 확률, 선형대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 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 1, 2학년 정도의 입문 수업만 들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드리고요. 또 다른 강의로는 최근에 이 강의는 이제 열리진 않는데 코딩 더 매트릭스라고 해서 선형대수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 파이썬 강의가 있습니다. 코세라에서 지금은 삭제된 상태인데 책으로는 남아있고 인터넷에서는 남아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codingthematrix.com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한국어로 된 강의 중에서는 홍콩 가기대에게는 김성훈 교수님께서 만든 강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강의고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 쪽의 입문 강의로서 항상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들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웹 프로그래밍인데요. 웹 프로그래밍은 뭐 크게 장고라고 하는 거랑 플라스크라고 하는 그런 웹 프레임워크라고 해요. 지금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는데 요 두 가지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죠. 요 두 가지 패키지를 많이 써서 개발을 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플라스크를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장고를 많이 쓰시게 되더라고요. 저도 뭐 둘 다 가끔 쓰는데 저는 장고를 쓰실 것을 좀 권장을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이나 강의는 가장 좋은 입문자용으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디장고걸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만든 디장고걸스 튜토리얼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들어가시면 있고요. 누구나 쉽게 파이썬을 조금만 아신다면 누구나 쉽게 웹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사이트고요. 그다음에 에스크 디장고라고 하는 또 그 개인 운영자 아시죠? 개인 운영자가 또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페이스북의 페이지에 가시면 디장고, 장고랑 관련된 다양한 사례나 개발 예시들을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세미나도 가끔 열리기 때문에 한번 그런 데서 참석을 하셔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책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요 두 권의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책은 파이썬 웹 프로그래밍 실전편인데 사실 이게 기본편이 있고 실전편이 있는데 실전편만 보셔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실전편을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위에 Two Scopes of Django인데 이거는 저도 최근에 읽은 책입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초반에 보면 굉장히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내용으로 장고를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보실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을 모두 보시면은 장고 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굉장히 능수능란한 실력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파이썬의 성능 향상입니다. 성능 향상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시성. 사실 원래 이 동시성이라는 건 한 번에 하나의 코드 블록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 코드 블록을 여러 개 한 번에 실행시켜서 굉장히 빠르게 실행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코드에 이 강의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 이 강의는 입문편이라서 강의를 담진 않았고요. 따로 저희가 강의를 만들어서 공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프로파일링이라고 해서 이건 파이썬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필요한 내용인데요. 파이썬이나 여러 가지 코드를 만들 때 메모리나 실행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드를 그렇게 잘 못 짠 거죠. 효율적으로 못 짰을 경우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뭐 그런 내용들이죠. 책으로서는 사실 강의가 존재하진 않고요. 책으로서는 플런트 파이썬이라고 해서 전문가를 위한 파이썬이라고 최근에 나온 책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책이고 그 밑에 있는 파이썬 코딩의 기술도 역시 굉장히 공부할 만한 책이기 때문에 꼭 사서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사진 않으셔도 돼요. 네, 책을 판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이제 하이 퍼포먼스 파이썬이라고 해서 전문가를 위한 파이썬이라는 책이 있고요. 이 책도 역시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깐깐하게 배우는 파이썬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뭐 Learn Python to the Hard Way라는 이제 영문 책, 뭐 다 영문 책입니다. 영문 책을 번역한 책인데 사실 처음으로 이제 좀 파이썬 고급을 가시려면 이 책이 가장 아마 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고 아 이런 공부들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네 권의 책은 중급자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니까 꼭 시간을 내서 읽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 자체를 좀 잘해야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하나의 GitHub이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GitHub이라는 걸 배운 건데 여러분께서 프로그래밍 하실 때 절대 혼자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프로그래밍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코드를 공유를 하고 같이 프로젝트 하는 법을 배워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Git이랑 GitHub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배우는 거고 외국에서는 프로그래밍 처음 배울 때 이거부터 배우는 사례들도 있는데 크게는 요 세 가지 책, ProGit, 그 다음에 GitHub 입문, 그 다음에 분산 버전 관리로는 Git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요 세 권의 책이 저는 굉장히 이해하기 좋았고 이 책은 사실 튜토리얼 버전이고 책은 2판이 나왔죠. 그래서 요 책도 한번 처음 이 책을 읽으시고 사실 이 책은 좀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뭘 먼저 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 책을 먼저 보시고 다음으로 이 책을 간단하게 보시고 조금 더 깊게 하시려면 이 마지막 세 번째 책을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에서도 제가 직접 강의를 해서 요 사이트에 가시면
인터넷에 찾아보셔서 채성철 뭐 CS50 이렇게 찾아보시고 아니면 가천대학교 CS50 찾아보시면 유튜브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한번 요 강좌를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 얘기했던 김성훈 교수님도 GitHub Flow라고 하는 강의를 두 강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뭐 두 개의 영상밖에 안 되긴 하지만 요 영상 자체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시고 계시니까 Git에 대해서 배우시고 나서 GitHub Flow에 대해서 좀 배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래밍 자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책들은 좀 프로그래밍 중에서 좀 좋은 내용을 담은 책들입니다. 먼저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이제 좀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냐? 예, 뭐 그런 문제죠. 그런 문제를 좀 배우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굉장히 좋은 책이 여기 있는 누워서 있는 알고리즘, 뭐 뉴욕의 프로그래머라고 하시는 임백준님이 쓰신 책인데 역시 굉장히 내용이 재밌어요. 재밌으시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원래 프로그래머셨는데 요즘엔 작가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책은 굉장히 고전적인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은 파이썬의 시대, 뭐 지금 파이썬의 시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파이썬이 유행하기 전에 나온 책이라서 조금 사례나 코드들이 자바로 아마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부 때 되게 읽었던 책인데요. 실용주의 프로그래머라는 책입니다. 반드시 프로그래밍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한 거니까 꼭 읽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마지막 책은 최근에 나온 책인데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는 법.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뭐를 배워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작성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 세 권은 시간이 되실 때 자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읽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드디어 15주차 강의가 끝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 기쁘실 건데 사실 제가 더 기쁩니다. 이 강의가 끝냈다는 걸 이 촬영을 학기 중에 시간을 내서 엄청나게 많이 찍었는데 끝냈다는 게 굉장히 감격스럽고요. 좋은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도 저희가 데이터 분석 쪽이나 웹 프로그래밍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강의도 기대를 하셔서 시간이 되실 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5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